시청자 여러분,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? 5월 17일 벌써 금요일입니다. 자, 이제 오늘 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주말 또 편하게 쉬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5월 17일 이데일리 뉴스를 통한 주요 뉴스들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은 역시 이제 금리 인하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인플레 고착화된 우려를 덜어내서 월가 9월 금리 인하 유력하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. 잘 아시는 것처럼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월 정도에 돼서야 내리지 않겠느냐. 그것도 한 번이면 뭐 올해 끝날 수도 있다.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분위기에 비하면 불과 한 2주 정도죠. 뭐 많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분위기가 또 확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역시 가장 큰 어떤 힘은 CPI, 4월 CPI가 예상보다 조금 둔화된 것으로 나왔고 특히 기사에서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근원 CPI가 3년 만에 상승폭이 최대치로 낮아졌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4월 달 소매 판매도 원래는 0.3% 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던 게 실제로는 지난달과 같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둔화가 됐다. 그러니까 상승폭이 어느 정도 멈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여기에 이제 어제 밤에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줄었습니다. 고용도 뭔가 조금 둔화되려는 어떤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말씀드린 이런 주요 인플레 관련 지표들이 대부분 다 둔화되는 쪽으로 무게가 가다 보니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지금 이데일리 기사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일단은 올해 9월에 먼저 일단은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, 그리고 12월에 또 내려서 올해 한 두 번 정도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좀 가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근원 CPI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만약에 지금 이번 4월 CPI에서도 계속 높은 것으로 나왔던 주거비 문제, 또 서비스업 서비스 가격 문제 이런 부분들만 조금 더 둔화되는 게 나타난다고 하면 금리나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당장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자, 다음 기사 가보도록 할까요? 금리나 미국 금리나 기대감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이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미국 흥풍탄 코스피 집 나간 개미 돌아오나라는 얘기입니다. 사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2750선을 한 달 반 만에 회복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를 하는 동안에 개인들은 1조 원 가까이 주식을 팔았습니다. 결국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한 두어 달 됐죠. 이제 뚝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개인들의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인데요. 얼마나 빠져나간지를 보더라도 종합자산관련 이제 CMA만 들어간 돈이 81조 원이나 되고 그다음에 MMF에 잠겨 있는 돈 200조 원이 넘습니다. 여기에 이제 지난달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최근 한 달 새 시중 유동성이 64조 원이나 늘어났다. 이게 역대 최대 증가 폭이라고 하는군요.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돈이 굉장히 좀 많이 좀 풀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. 그러니까 분위기만 좋아지면 언제든지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.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. 어제 코스피도 2750선을 회복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 비단 이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죠.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다 많이 올랐습니다. 홍콩 H지수 같은 경우는 1.9%나 올랐으니까요. 뭐 잠깐 여담입니다만 홍콩 H지수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ELS 때문에 밤잠 못 이루던 분들 조금 마음을 덜 것 같다고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만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와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씩 좀 회복되는 분위기긴 한데 결국은 그렇다면 이렇게 빠져나가 있는 돈이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려면은 결국은 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가장 큰 재료 금리 인하죠.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가닥에 잡혀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다음 달에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.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. 뭐 남미의 칠레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다음에 유럽의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 이미 금리 인하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. 자기들은 일단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. 여기에 한국은행도 KDI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한국은행이 미국의 연준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어제 펼치기도 했습니다.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다. 이 점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좀 시장에 조금 더 두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. 그야말로 훈풍을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. 자, 이번에는 항공업계 얘기 좀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. 1분기 실적 굉장히 괜찮았다 말씀드렸습니다. 물론 저비용 항사들이 크게 더 늘긴 했습니다만
근데 여행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시장 업황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. 근데 웃어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. 그러니까 약간 울고 싶은 상황이다.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오늘 이데일리 기사의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. 그 이유는 고환율 때문에 리스비가 많이 나가고 있고, 그 다음에 고유가 때문에 유류비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리스비 같은 경우만 생각할 때도 이제 각 기업마다 다 이제 상황이 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환율이 좀 올라가게 되면 리스비를 대부분 달러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빌린 데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. 유가도 지금 계속 어쨌든 80달러 전후까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만큼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일단 최근 66%는 유류비 부담이 늘어났다.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좀 더 큰 부담은요. 이 지금 현재 2분기가 비수기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비수기까지 겹치다 보니 여러 가지로 항공사들 수요가 는다고 해도 그렇게 좀 마음이 편하지만 않은 상황인데, 그렇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3분기가 이제 성수기가 또 들어가고요. 앞서 말씀대로 만약에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환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, 이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리스비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 항공사들 지금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마지막 기사는 구리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AI 열풍에 뜨거워진 구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데일리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요. 최근에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두 재료 보면 구리하고 이제 천연가스입니다. 이 구리와 천연가스 둘 다 앞서 제목 있는 대로 AI 열풍의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원자재이기도 하고요. 보시는 것처럼 구리 뭐 국내에서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ETF 상품이죠. 타이거 구리 선물, 코덱스 구리 선물 다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단순히 구리 가격이 지금 보면은 이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파운드당 $5를 넘어서 뉴욕 상품거래소가 문을 연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. 가장 높은 수준의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구리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올 들어서만 저점 대비 40%는 오른 상황이고요. 일단 AI 발 이런 수요 증가도 있고,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인 파나마 광산이 문을 닫은 것도 있고, 중국이 또 경기 침체 때문에 중국의 재련 업체들이 구리 생산량을 감산한 것도 있고, 여러 가지 수급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. 결국 이제 구리 문제는 사실 이런 이유들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, AI는 뭐 메가트렉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구리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. 다만 구리나 이런 가격들이 좀 움직일 때가 많으니까 구리 자체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투자보다도 구리와 관련된 관련주들,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는 풍산, 뭐 대창 이런 서원 이런 회사들이 있고, 전선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. 이런 회사들을 보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투자 쪽으로 이 구리 가격의 상승세를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지금 이제 구리 관련주도 나오는데 주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.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 원자재 가격도 역시 투자하는데 또 좋은 어떤 지표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